안녕하세요. 헬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일교차와 면역력 이야기입니다. 연일 일교차가 크게 나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요.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아직 낮에는 더위가 남아있어 기온차가 크게 나고 있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단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걸까요? 일교차와 면역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체온 유지 때문이죠. 사람은 항온 동물이라 한낮과 아침 저녁으로 급격히 바뀌는 기온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피부, 근육, 혈관 등 여러 기관의 에너지를 과다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면역세포에 할당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호흡기 점막의 섬모 기능이 약해지고 코 점막이 마르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게 돼요. 환절기 호흡기 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감기인데요. 평소 천식이나 만성폐쇄증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한편 최근에는 일교차 외에도 황사와 꽃가루,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환절기 호흡기 건강을 해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죠. 그러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얇은 겉옷 챙기기입니다.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면 되는데 적당한 운동 역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죠. 충분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 역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죠. 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막으려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가을철에는 흰쌀밥보다는 잡곡이나 현미 등이 섞인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아요. 잡곡 및 현미에는 섬모의 저항력을 높이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섬유질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살균이나 항암 효과가 있는 된장이나 김치 등을 섭취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이나 철분, 셀레늄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녹황색 채소, 버섯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아요. 쌀쌀해진 날씨만큼 우리 건강을 위해 잘 챙기시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남겨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